crystal found in Ruffus Mordor. Fascinating. Surprised the orcs didn't smash it just to hear the sound.근처에 우르크 한 마리 있을 때 흡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 아이고. 안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찾았죠? 아이고. 오케이 한 방. 그 다음에 요거 가자. 끝에 있나 보다. 인텔레나? 아, 얘 고급이네요? 언제 죽여 저거? 살해 위협 보내볼까? 아니야, 아니야, 엄청 세질 것 같아. 아, 얘 특성점 한번 볼게요. 독 그리고 원거리랑 처형 등등. 얘 잡으면 좀 많이 줄 것 같거든. 좋은 거 살해 위협 보내볼게요 그냥. 어? 레벨 5 안 오르나? 1편에서는 레벨 5 올랐는데. 꺼져. 나 간다. 함정 진행 가능. 이제 아, 기폭 스킬이 있어야 돼? 죽어, 시끄러. 위로 올라갑시다. 이거 먹었으니까 스킬 포인트 주나? 아, 다 모아야 주는 거야, 설마? 맞아? 아니, 다 모아야 주는 거야? Triumph in one chapter. 이런 씨. Despair in the next. Concern yourself with the chapter yet unwritten. 예, 그럴게요. 이거야? 신규? 아, 온라인 복수자 찾았다. 아, 그게 기념물이구나. 아까 그게. 근데 지금 신규가 떴을 텐데 이건가? 군대 좀 보자. 네 이름이 뭐냐? 아, 얘가 참수한 자야? 고급 오크네요. 고급 오크는 다른 오크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다 강력한 피해나 무기, 스스로 치료하거나 동료를 소환하는 등 특별한 고급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급 오크를 처치하면 고급 장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나이키곰님. 전설 오크, 아, 전설 오크가 있구나. 얘가 이제 고급으로 바뀌었는데. 아, 광신도물이. 미쳐버리겠네. 자, 저 목표로 지정. 아, 20렙 됐네. 맞네. 그래, 살해 예고 보내면 옛날처럼 20렙 되겠지. 아, 5레벨 올라서. 자, 근데 저거 가기 전에 이쪽으로 좀 먼저 가고 싶은데. 아, 근데 뭔 놈의 키리우스 궁궐에 거미보다 오크가 더 많냐? 한 장 하겠네. 아주 The Ranger Attack. 아, 구글 나온다. 이거 기념물 좀 먼저 없애고 싶은데 난.
이건가? 저거 어떻게 없애는 거야? 아, 위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기 전에 뭐하냐? 뭐하냐? 죽어. 나이스. 룬 하나 먹었고요. 파괴. 오, 이렇게 파괴하는 거야? 나이스. 기물 파손. 룬 나오네요. 잠깐만, 이거 똑같은 거 세 개 있으면 뭐 된다 그러지 않았어? 어서 켜라. 이거지. 상급이 나오는 거야? 오, 좋은데. 캐릭터는 뭐지? 아, 스킬, 스킬. 근데 뭐 하나 내가 배울라 그랬는데. 뭐야? 살의 위협? 어, 아까 해봤어. 오, 이거 좋은데. 이거 되게 좋은데. 제가 뭐 하나 배울, 아, 기억났다. 폭발. 어, 이거 있어야 돼. 기폭. 아! 강화시켜야 돼? 강화시켜야만 되는 건 조금 별론데. 야, 너 뭐하냐, 뭐하냐, 어디 가냐? 어디서 경보를 울려, 임마. 여기에 뭔가 더 있거든요, 근데? 어, 이실딘. 이실딘 먹고 가자. 아이고, 적진 한복판 아니네? 한 바퀴 날아오르고. 한 바퀴 더? 오케이. 공중제비. 개꿀잼. 어, 이거 인텔 벽보다. 나이스. 굳이 뭐 안 죽여도 되는 거면. 바로 먹고. 하. 이실린. 나이스. 이 실딩까지 찾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더라? 아, 온라인 복수. 이거 먼저 할게요. 짐 라인. 나이스. 요거부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사례 예고 보낸 거. 아, 다른 플레이어의 세계로 가는 거야, 이제? 1편에서는 그냥 다른 플레이어가 어디서 죽었다, 누구한테 죽었다, 걔한테 그냥 복수해라, 내 세계에서,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선 대신 복수하러 그 사람 월드로 들어가나 봐요. 뭐야, 전리품을 얻을 수 없다고? 이런 씨, 전리품 상자를 줘? 오케이. 어, 조건을 달성하면 전설 복수자 장비 세트. 어렵겠죠, 대신. I think it's time that bait was put to use. 미끼를 쓸 시간. 미끼를 3개? 오케이. 갑시다. 난간 암살 3번 하래요. 위에 있냐? 없네. 반대쪽에 있다, 근데. 일로 와봐. 아, 잠깐, 여기서 나, 어, 된다. 나이스. 한 마리. 두 마리만 넣으면 돼요. 아, 저쪽에 난간 있다. 두 마리째.
같아서 여기서 저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가로막히나? 아니다 된다. 뭐야 나 지금 걸렸어? 걸리면 숨으면 되죠 이렇게? 그죠? 누구한테? 누가 보고 있는데? 어디? 일로 와. 죽어? 오케이. 보조 목표 끝. 이제 죽이기만 하면 돼요. 저 이거 하는 김에 저거 하자. 아니가 이거 다른 사람 세계라서 저 지휘관과 부셔놔도 의미 없나? 쟨 인텔 있고. 온다. 1편이랑 똑같다 이런 건. 부스 손톱기의 달인 화염. 아 뭐야 이거 강점으로 바뀌었어? 화염? 아닌데? 화염에 약하고 처형에 약하고 화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원거리에도 피해를 입는다. 은신공격이 데미지를 입고. 저 근처에 불 있나? 없네요. 아 있다. 불탐. 아 이거 스킵 좀 제발. 아예 죽은 거야? 개꿀. 복수자의 전리품 상자 5등급 난간 암살. 이제 내 세계로 돌아가겠네. 온라인 복수는 제가 잘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요. 로딩이 너무 길다 다른 거보다. 로딩이 긴 게 조금 치명적이네요 다른 거보다. 내 세계로 돌아왔고. 전설 장비 안 줬잖아. 아 줬어? 전설 장비 줬어? 어디에? 어? 줬네요 진짜? 근데 데미지 3증가야. 레벨 20 이상의 온라인 복수자 목표를 처형을 사용해 처치. 레벨 20짜리를 잡으라고? 복수의 검이라는 이름에 맞게 체력이 낮을 때 버서커 모드처럼 되네요. 아니 근데 어 뭐야 이건 또? 전설 장비 세트? 약간 디아블로 됐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디아블로식으로 된 거 솔직히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재밌잖아. 야 근데 나 방금 불로 죽였는데. 뭐 암튼간에 어 세트 효과도 있네? 최대 체력 40%. 최대 체력 25% 소모? 장난치냐? 일단 복수자 이거는 좀 구데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어 좀 더 좋은 거 나온다. 나왔다. 이거는 파괴할게요 바로. 그리고 여기다가 보석. 아이고 별수 없지. 오 더 좋은 거야.
가자. 온라인 복수자 보상. 온라인 복수자 임무를 완료하면 복수자 전리품 상자와 더불어 복수한 플레이어와 함께 전쟁 전리품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그렇대요. 어떻게 운 좋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거 먹고 갈게요. 일단 이실린이었나 이게? 후인. 자, 이 주변엔 뭐 있을까요? 나 어딨어? 저기 있네. 이것도 먹고 갈까? 이걸 먹고 이거였던 것 같으니까 예, 이걸 먹고 절로 달려갈게요. 400m? 얼마 안 되네. 달려 달려 달려. 일단 전작보다 즐길 거리가 이제 풍부해졌다는 점은 매우 좋아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근데 몇몇 부분에서는 노가다 요소가 더 늘어났다는 건 별로. 근데 뭐 게임 자체는 재밌으니까. 게임이 재밌으면 아무리 반복적이어도 노가다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그나마. 아, but to an Uruk it is ambrosia. 구울들은 여전히 단검 한 방. 개꿀. 이 부분 맞지? 찾았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메인 미션 갈게요. 죽어. 느낌있다. 가자. 아이 깔끔 뭐 더 쉬고 나발이고. 에? 그쵸? 더 쉬고 나발이고. 라탁. 함정을 작동시키십시오.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되게 빡세겠다. 주변에 카라고로 탄 놈도 있고 적이 너무 많아요. 일단 기본이 일단 피흡수. 이건 죽이고. 그리고 이 미드러스 게임 시리즈는 특징이 1편에서도 그랬고 2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적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니까 아무리 내가 아 저 먹고 가자. 여기 언제 또 오겠어. 아무리 내가 사이사이 이렇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 죽이고 다닌다 그래도 어차피 적들이 증원이 오니까 계속 끊임없이. 그래도 뭐 이런 2단 점프라던가 생긴 건 되게 좋아. 긍정적인 부분도 많고요. 1편에 비해. 찾았다. 칼. 칼. 기념물도 부수고 갈게요. 짱나니까. 아, 근데 1편에 비해 어, 야, 어디 가냐? 빠이. Let's see how bloodthirsty these assassins are now. They're nothing compared to elven assassins. 얘도 죽여.
나 뭐 말할라 뭐 말할라 그랬는데 방금. 루키아 대비해. 아 몰라 기억 안 나. 제껴. 재력의 보석. 쉣. 주셨다. 어, 엘프 해본다 다 찼네요? 개꿀. 경고 울리든가 말든가 내가 할 거야? 울려! 오, 야, 이거 좀 이쁘다. 보석 같아. An ill omen from the skies. Minasithil was doomed long before this moonstone fell to earth. 경고 울렸다. 일단 은신 상태로 잠깐 있을게요. 그러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절로 들어가는 게 함정인 거야? 미쳤냐? 여기서 잠깐만 있을게요. 아 맞다 기억났어. 기다리면서 기억났어요. 1편에 비해 포커스가 너무 빨리 닳는 거 그거 좀 별로야. 너무 빨리 닳아 포커스. 그래도 뭐 얘네 눈 그대로 옹이구멍인 건 좋아요. 기념물 파괴. 어 뭐야 또 있네 여기? 뭔 놈의 기념물이 이렇게 많어? 빨간 거 처음 나왔다. 아, 그 와중에 경보는 울렸다. 아, 피해 10% 증가? 괜찮은데요? 알았게요. 나는 모르겠다, 이제. 이거 할래. 바로. 도착. You want me dead? Show yourself, so I can look you in the eye when I kill you. 독을 내가 어떻게 하냐? 물에 독 타야 되는 건데 저거. 들어와. No, we skip right. 아 독 저기도 있네? 뭐야 쟤 도망가? 뭐하냐? 야! 야 너 어디가냐? 야! 야 너 레벨 20이야 미친놈아! 빤스런! 야! 야 잠깐만!
그 입 좀 닫으면 안 되냐? 매복했어? 어, 들렸어. 죽어. 얘 빨리 죽여야 돼, 이거. 또 빤스러네, 이거. 아니면. 아, 독 맞았다. 잡았다. 살해 위협 실현. 얘네가 도망가면요 잡기가 더럽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시 찾으러 와야 돼서 쉽게 말하면 개빡쳐요. 아 근데 1편에서는 내가 이거 안 맞았는데 나는 불에 피해 안 입었는데 좀 아쉽다. 물론 그때가 너무 사기긴 했어. 사실 일단 스킬부터 배우자. 어 이거 배울 수 있어졌네요? 아 근데 의미 없죠 사실. 시상 마무리가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를 위해서라도 찍긴 찍어야 되겠고. 위에 건 뭐야? 화살의 비? 아 망령유주 소리가 안 남. 이거부터 화요라살. 저거 불 쏴서 터뜨리는 게 은근히 개꿀이에요. 근데 뭐 나왔어 나? 아 하필 고급 검이야? 이거야? 라타카 참선하죠? 강화를 하려면 저걸 해야 되는 거구나. 온라인 복수자 목표 처형을 사용해서 쳤지. 너무 구린데? 생각보다 이 고생하고 잡은 것 치곤 너무 구린데? 야 니네 나 봤어? 내가 어딘지 어떻게 봤어? 처형 면역이라고요? 얜 또 뭐야? 너도 보스냐? 환장하게 한다 진짜. 맞네 보스네. 코인 됐는데 일단 네가 1순위로 죽을거야. 2순위나 뭐야! 이거 뭐야!
한 약이네? 너무하잖아 이건. 일단 한 놈 모가지가 없죠? 모가지가 미국 갔어요. 도망가줄래? 일부는 도망가줄래 제발. 눈 안 나왔다. 장난치나? 찍시다. 연신 없어. 그대로 죽어. 나이스. 피치였죠? 한 놈 더 처리. 뭐야 이거? 이런 놈도 있어? 버서커인데 이거 쌍도끼. And you will be a savage masterpiece. 미안하다 말이 많다 야 좀. 야만인? 아 버서커 알아. 옆에서 잡아봤어. 아 뭐야 뭐해 아씨 아니 왜 자꾸 적응했어? 그걸 적응했어? 아니 뭐하자는 건데 그럼 나 뭘로 잡으라고. 그래 기억났어. 저한테 활이 있죠? 왜 짜증을 냈을까? 활이 있는데 그쵸? 누메노르 인해 단검. 오 얼어붙은 적을 맞추라고요? 아니 됐어 파괴. 얼어붙은 적이 뭔지도 몰라요 일단. Their fury is palpable, yet it can be twisted against them. 화살이 없어 근데 지금. 일단 저놈도 잡고 가고 싶긴 한데 그러려면 저한테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쵸? 첫 번째는 화살 먹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잠깐만 얘 온다. 첫 번째는 화살, 두 번째는 체력 회수. 일단 여기 가만히 있어봤자 답 없으니까 좀 멀리 가서 화살 먹고 일단. 얘 머리 터뜨리고 얘 죽이고. 어 뭐야 아씨. 두 번 하면 머리가 터지나? 맞네. 어 됐다 찼다.
아 근데 아쉽게 그것도 없어졌네. 챌린지 1편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도 있었거든요. 사이사이 뭐 날아다니는 새를 활로 쏴 죽여라 뭐 이런거 좀 아쉽다 그거. 한 방 더. 적응했어? 그 와중에? 가뜩이나 쉬운 편이 아닌데 적응 덕분에 더 어려워졌네요 게임이. 그만해 좀. 아 씨바 그만하라고. 아 피하지를 못하게 해놓고 뭘 피하래. 장난치나? 리얼? 얘 눈 너무 좋다. 죽이고 이거 아닌데. 아 그래 장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잠시만 돌아가죠 빨리. 급하다 급해. 정신없다 지금. 장비 뭘로 죽여야 돼? 처형으로 죽여야 돼? 아 그냥 처치. 그냥 처치죠. 젠장 화살 없어. 또 이러면 안되는데. 올로그는 저게 왜 올라가. 아 쟤만 없었어도 근데 어떻게 해봤을텐데. 내려가라 보스 빼고 내려가라. 아 또 올라와. 조금만 기다리면 가지 않을까요? 애들이 간다. 됐어. 온다. 요렇게 해보자. 오면 암살로 처치됐지. 안 됐어? 죽는다 이거. 이거 죽는다. 한 더. 나이스. 처리 완료.
잠깐만, 이러면 도전까지 깨진 거 아니야? 어, 로안 해장구. 그래도 고급 나왔네요. 개꿀. 근데 중독된 적을 처리해라. 환장하네, 씨. 일단 이거 없애고요. 어, 장비 강화 되네, 이제. 오케이, 해결. 아, 대장을 처형한 후에 모든 공격이 중동 유발. 괜찮은데? 좋은 것 같아. 어쨌든 다 잡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그지 같은 놈들은. 가는 길에 저거 망루 하나만 더 확보하고, 그리고 이 지역 벗어나면 될 것 같아. 어, 샷! 어! 화살 4개로 줄었다, 최대. 아, 저거 활에 따라서 달라지나 보다. 헐, 쉣. 안 좋은데? 그러니까 1편은 화살 제한이랑 그 포커스 최대 수치 같은 거 저걸로 했었거든요. 그 스킬 찍는 걸로 했었는데 여기선 달라져가지고 아이템으로만 해결하려나? 좀 별론데 그런 부분도. 난 달려가자. 한놈 처리? 소리 못 듣죠? 얘네는 그런 놈들이에요. 눈은 옹이구멍에 귀는 사오정. 너무 좋아. 그니까 암살 게임, 잠입 게임으로서는 솔직히 많이 별로겠지만, 근데 이건 액션 게임이니까. 됐어. 어? 뭐야? 아, 길게 눌러야 되는구나. 아다노노. 여기까 망루 다 활성화. 개꿀. 이게 뭐 또 어디 있는데? 찾았다. 연달아서 있네요? 마지막은? 어, 잠시만요. 문자 왔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산과 들에 단풍이 물들어가는 10월입니다. 10월에도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바쁜 일상에도 가을의 정취도 느끼시면서 보람있는 날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저희 LG전자 베스트샵 정자사거리... 다 연달아 박혀있어. 뭐야, 어디야?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아! 저 어디야? 저기 다시 가야돼 나중에? 와, 개빡. 와, 씨, 진작 좀 주지. 11레벨 때. 이거 찍을게요. 내 친김에 저기 갔다 올게요. 저기 갔다가 이따가는 저거 텔포트 하면 되니까. 어, 화살했다. 개꿀.
괜찮아. 이거 2단 점프 있어서 금방 가. 야야 잠깐만. 야 이 탑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 이거 나중에 메인 퀘스트에서 여기 한번 써먹겠구나 생각해보니까. 꼭 써먹겠네 이 정도면. 우와 무슨 배틀그라운드인 줄. 찾았다. 아 지겨운가. 야 이걸 이런데다 넣어놨어. 자 이제 텔포트하고 갈게요. 어? 이거 아닌데?